방향지시 등은 켜긴 켰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아이고 지금 저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회전하려면 제일 바깥 차로로 갔어야 됐죠.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지금 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아마 옆에서 오는 차는 못 본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툭 튀어나올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던 차주가 아이고 저거 뭐 하려고 그랬나요? 불법 유턴하려고. 불법 유턴할 때 저 차는 저 뒤에 차가 한 대 오고 있구나. 근데 차가 멀리 있구나.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근데 자동차가 시속 60km 도로도 있고 요즘 70km 도로도 있잖아요. 60km면 1초에 17m를 가고요. 70km면 약 20m를 갑니다. 그러면 50m 뒤에 있었어요. 50m 뒤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하고 가다가는 100% 사고가 나요. 섰다가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안 가잖아요. 상대편하고 나하고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돌아서 중앙선 가기 전에 2초 지나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달리는 자동차는 생각보다 어떻게 빠르다? 많이 빠르다. 네, 훨씬 빠르다. 훨씬 빠르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차 보세요. 슬금슬금슬금 어디까지 들어올라고 어디까지 들어올라고. 아! 자, 지금 저 차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래 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계단 오르는데 다리도 짧아서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갈 때 천천히, 그러니까 미리 가야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 미리 설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미리 붙었으면 저런 사고 안 나는데요. 나 여기서 빠지면 한참 가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급한 마음에. 자기는 급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뭐 잘못한 거 없이 저런 차에 받치면은. 자, 그 다음 사례도 대각선에서 사고 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저 트럭 보세요. 깜빡이 켜고는 있는데 아이고. 자, 트럭이 깜빡이 켰어요. 깜빡이 켰지만 3차로 가는 블랙박스 차량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트럭이 2차로로 가려나 보다. 그 2차로 들어온 줄 알고 나는 3차로 가는데 계속 들어와요. 저럴 때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3차로로 승용차 가는데 1차로에서 커다란 트럭이 꿈뽁꿈뽁 트럭은 느리잖아요. 꿈뽁꿈뽁 들어오면 천천히 해서 너 2차로로 가려나 보다. 근데 그게 계속 밀고 들어오면은 그건 못 피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저럴 때 못 피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트럭이 삐딱선을 탔으니까 각도상으로 볼 때 저게 계속 내 앞까지 오면 어쩌나. 하나만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를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데 이렇게 변경하면 각도를 볼 때 저 트럭이 내 앞에까지 오면 어떡하지? 혹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이 오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그 트럭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안전할 때 지나갔어야 되겠죠. 저건 90대 10 정도 보입니다.